등심이고요. 네. 여기에 치맛살, 설치살, 여기 갈비살이에요. 드실 때 여기 추가될 때는 거죠? 예, 요거 치맛살이 추가된 거예요. 드실 때는 기름이 들진 부분부터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고, 그리고 등심하고 갈비살은 잘 익혀주시면 돼요. 네. 요 치맛살하고 설치살은 앞뒤만 살짝 익혀서 잘랐을 때 익혀 살짝 있으면 소금장만 찍어 드시면 맛있는 거예요.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